혓바닥도 있었네. 우와. 공부르. 자, 오늘은 밀원 컨텐츠입니다. 자, 이번에도 우리 푸상님에게 굉장한 선물을 받았습니다. 바로, 짜잔, 플래티넘 레드테일 캣입니다. 와. 와, 자, 엄청 크죠? 이 친구가 그냥 레드테일 캣이면 가격이 좀 저렴한데, 지금 색깔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은색빛이 납니다. 바로 플래티넘이라서 무려 약 100만 원 정도 되는. 이 친구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일반 노멀 레드테일 캣인데, 이 친구는 플래티넘입니다. 대략적으로 1m까지 커지고, 굉장히 사육 난이도가 쉬워서, 우리나라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기를 수 있는 이 친구인데, 아쿠아리움에 가면 굉장히 많이 볼수 있었던 친구입니다. 여기 머리를 보시면 굉장히 거칠거칠한 부분이 있어서, 제 생각에 밀웜들이 이걸 다 먹고 나면, 머리랑 굉장히 큰 입, 그 다음에 꼬리, 가시, 뭐, 지느러미, 굉장히 많은 골격들이 남을 것 같아서, 굉장히 기대가 되는 친구입니다. 자, 우선은 밀웜을 대략 한 5에서 한 7, 8천 마리를 준비를 했는데, 사실 이걸로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아요. 왜냐면 대략적으로 봐도 이 친구 들어가면 꽉 차거든요.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얼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해동한 다음에 내장 정도는 다 제거를 해줄 겁니다. 나머지는 밀웜이 알아서 쓱싹. 손질을 어느 정도 했어요. 내장을 제거를 했는데 바로 거침없이 넣어볼게요. 제 생각에 이제 밀웜이 조금 많이 희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면 살이 너무 많고 너무 커요. 이 밀웜을 다 뭉쳐도 이 메기만큼은 안될 거란 말입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추가로 슈퍼밀웜 콜라보레이션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. 슈퍼밀웜 용병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마리? 한 3, 400마리 정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! 자, 우선은 이한 통에 거의 한 3, 40마리가 들어간다는 가정하에, 자, 이렇게 넣어놓으면 아마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올라갑니다. 알아서. 왜냐면 얘네들이 물 냄새를 그렇게, 수분 냄새를 그렇게 잘 맡아요.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메기한테 달라붙을 겁니다. 굉장히 적어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. 지금만 해도 200마리 넘게 들어갔다. 자,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지금 슈퍼밀웜이 지금 몇 마리가 지금 달려들고 있고요. 아, 진짜 나머지 용병들 다 어디 간 거야? 와, 지금 여러 마리가 눈을 공략하기 시작했어요. 역시 콧구멍이랑. 자, 이제 퇴근 컨텐츠니까 제가 퇴근을 해야 제맛이죠. 자, 그런데 이 친구들은 제 생각에 너무 크기 때문에 하루는 안 되고 퇴근, 출근, 퇴근, 출근, 퇴근, 출근, 약간 이렇게 한 3일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제가 하루 출근했습니다. 와, 지금 안에 속살을 막 파먹고 있는데, 지금 지느러미랑 속살이 많이 파먹은 상태고, 지금 용병들 어딨냐? 용병들은 다 숨은 것 같고, 지금 밀웜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는데, 냄새는 저번에 스포티드 가한 것만큼은 나진 않아요. 좀 냄새는 좀 적은, 냄새는 그나마 적은 편이고, 현재 지금 굉장히 좀 딱딱하게 굳은 상태인데 굉장히 질긴 감이 있습니다. 자, 저는 이 상태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퇴근을 하고 내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뭐야, 여기. 오, 많이 긁어먹었다. 자, 여러분들, 이제 4일 정도 흘렀습니다. 드디어 이 아마존에 살던 바로 이 메기가 어떻게 됐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짜란. 우와. 자, 여러분들, 제가 밀웜을 더 놓지는 않았는데, 기존에 밀기울이 있던 것도 밀기울도 먹으면서 이제 노출이 된것 같아요. 굉장히 많아졌습니다. 와. 그런데, 이 메기가, 우와. 우선은 한번 씻어오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. 자, 여러분들 씻어왔는데, 와, 4일 동안 썩어서 그런지 냄새도 장난 아니고 비주얼도 장난 아닙니다. 자, 여기 보이십니까?
이 레드테크 LPC가 머리 쪽에 제가 만졌는데 굉장히 단단하더라고요. 근데 미럼들이 이거는 하나도 못 먹었어요. 대신에 여기 눈도 파먹었고 이 볼따구도 파먹었는데 대단한 거는 몸통에 있는 살을 거의 다 먹었습니다.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내장은 뺐는데 어쨌든 오늘 골격 구조가 나왔는데 이 친구는 머리가 굉장히 튼튼하고 크다라는 그런 골격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뒤집으면은 거의 한 일주일 정도만 더 있으면 아예 뼈만 남아서 여기 아기 공룡 둘리처럼 이런 친구처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먹었습니다. 군데군데 이렇게 파먹어서 구멍이 난 부분이 보이죠? 역시 미럼이 수천 수만 마리가 이렇게 모이면 이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, 아마존에 사는 이 괴물 메기, 아쿠아리움에 가서 볼 수 있는 이 메기가 이런 식으로 골격 구조가 생겼다라는 것도 오늘 볼 수 있었네요. 자,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친구는 제가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.